뭐 문법 다, 다 했어요, 다. 작년에 뭐 수동태 가정 뭐 관계대명사 뭐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문법 항목에다가 홍영호라고 검색하시면 선생님이 비록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뜨거운 몸이 뜨거운 아이들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한번 보여주시고 한번 불러볼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를 괴롭혔던 그 반의 그 녀석들이 스타로 나설지도 모르고 사실은 이것도 그런 배경에서 출발했던 겁니다. 어우 얘네들하고 나는 도저히 어울리기 힘들겠다 싶어서 부랴부랴 시도했던 음악과 신체학습. 그 기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가셔서 Read Aloud, R-E-A-D. 기본적으로 수백 개의 예를 요거는 이제 휴대폰으로 직접 한 거죠. 요거는 근데 읽어서 인터넷에다 이렇게 카페에다 올리는 것이 대박인 게 뭐냐면 이 조회수가 이래요. 만만치 않습니다. 볼까요? 여기 조회수가 50, 37. 여기 얘가 김승용이가 올리는 수 28이죠? 제가 올린 거 말고 학생들이 올린 거 보세요. 여기 강혜연 79, 김현수 38, 엄승호 93.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이 결국은 이 교과서를, 교과서 분양을 해줬어요. 어디를 또 어떻게 분양해주냐? 교과서를 지금 같으면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전부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거 근데 조건 옵션 딱 한 가지. 시간, 원어민 시간, 시간을 몇 초 안에, 수업 시간에 할 때는 몇 초 안에 읽어요. 그럼 왜 몇 초 안에 읽어야 되냐? 빨리 읽으면 암기 효과가 있고. 그래서 버그가 있어도 발음이 틀려도 상관없어.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데, 시간 안에는 읽도록 그 옵션을 준 거예요. 엄승웅 이걸 한번. 조회수가 93이라 이거는 친구들이 들여다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손안 교사가 굳이 애를 쓰지 않고도 애들을 하여금 공부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어쨌든 나는 이제 나는 일을 모두 끝냈어. At least now I'm done. 나는 그것을 끝냈지만 기진맥진했어. I've done it, but I don't it. 앉아서 긴장을 풀고 쉬는 게 어때요? Why don't you sit down and relax? 아, 이거는 영어 회화. 영어 회화가 목소리였네. 그 영어 회화가 아니어도 본문 이게 본문. 1학년 8반 이강혜입니다. 뭐뭐를 빌겠어요. I want to wish you. 행운이 있기를. I wish you good luck with. 모든 일이 잘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I hope that everything goes well. 너를 위해 성공을 빌어줄게. I will keep my fingers crossed for you. 열광하세요. 네. 내 목소리에서 행복이 느껴지죠? 요즘에도 이런 그 조회수가 그래서 적어도 그 반 애들은 이 친구들 거를 들어요. 궁금한 거를. 그래서 우리가 영어과에서 걱정하는 게 노출의 부족이잖아요. 노출의 부족인데 이 사이버 공간에서 지네들끼리 이렇게 학습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20명이 아이가 읽은 거를 20명이 들었으면 이게 벌써 엄청나게 학습이 이루어진 거고 더군다나 이것이 다른 반 아이들도 들을 수 있다는 이게 챌린지, 상당한 챌린지예요. 그래서 애들이 저는 틀려도 된다라고 말을 해요. 괜찮아 이거 그냥
시간 안에만 교과서 부모님이 외우려고 애쓰지만 그냥 빨리 읽으려고 애쓰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는 거거든. 요즘 애들은 본문을 다 외워야 내신 준비를 한다는 거 강박관념이 있잖아. 근데 실제로 애들이 이게 외워지니까 이 숙제를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10월 달에 한 거예요. 1년 내내 한 거예요. 그때마다. 그럼 애들은 친구 걸 보면서 또 학습이 돼요. 그래서 read aloud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아까 노래에 sing aloud를 갖고 최근의 경향은 뭐냐? 그래서 그것까지만 제가 설명드리고 어떤 녀석들이 선생님 팝송을 좋아하게 제가 팝송을 불러라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애들이 선생님 팝송을 좋아하긴 하는데 잘 못 불러요. 저희들 립싱크를 하면 좀 안 될까요? 그런 애들이 나타났어. 그래?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요런 애들이 나타났어. 몸이 굉장히 뜨거운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학습이 교사가 설명하는 수업을 했을 때 7분 이상은 못 견뎌요. 이런 근데 애들이 그러니까 밤마다 고등학교 애들은 밤마다 결이 있어. 특히 문과 애들 수업은 이과 애들보다 열정적이에요. 열정적인데 대신에 귀가 막혔어. 잘 못 들어요. 이 문과 애들은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해주시면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편한 거예요. 그럼 문과는 설명 수업을 가능한 줄여야 돼요. 저는 입안에서 본문 수업을 7분 이상을 넘기지 않아요. 진도는 나가야 되잖아. 그런데 어쨌든 진도를 나갔다 해가지고 7분 동안 하고 나머지는 활동을 소리 내어 이렇게 노래 부르고 그러면 얘네들은 좋아. 야 오늘 공부 좀 한 것 같다. 애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르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다르다. 지금까지는 이 뜨거운 몸이 뜨거운 신체 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10분간 쉬시고 그 다음에는 더 날로 먹는 수업 시각학습자를 위한 수업 요거는 선생님들 이제 그야말로 날로 먹을 수 있는 수업입니다. 10분 뒤에 다시 문의하겠습니다. 쉬시죠. 네.